한 번에 길게 찬 공 신다명 맞고 떨어졌습니다만 중원에서 가져옵니다. 들어 올렸고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는 최정민 바로 붙여요. 가운데 갑니다. 들어갔어요. 오랜 기다림 드디어 천가람의 수건이 풀립니다. 스코알티앙 호칭 캐스퍼. 자,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축하할 수밖에 없는 득점 장면. 아,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천가람의 발끝에서 드디어 득점이 터집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파고들었던 최정민 선수고요. 여기서 크로스 타이밍 너무나 좋았고, 네, 계속해서 크로스를 노렸던 화천의 공격 패턴이 드디어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의 주인공은 천가람 선수였습니다. 야, 2023년을 가장 반짝이게 빛냈던 이 천가람 선수, 유일하게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득점이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넣었습니다.